안개를 머금은 바람이 숲의 곳곳으로 스며들면 그 맛과 향을 더 좋게 한다는 잣나무 숲 속에 용금중 씨가 살고 있습니다. 아, 연기 냄새가 좋다. 호미가 어디로 들어? 어딘데? 여기 이상해.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종종 이렇게 친구들이 놀러 오면 금중 씨는 뒷마당에서 먹을거리를 구해다가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는 게 참 좋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는 까만 열매가 열려. 이렇게 망을 쳐놓으셨어요? 네, 여기 저기 장례삼 심어놨어요. 걸레 넘어져요. 조심해요. 이제 삼을 캐보자, 여기서. 네, 삼이 보이세요? 삼 안 보여요. 지금 꽃이 다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요. 응? 어떻게 찾아요? 삼은 나와요. 많이 심어. 내가 열무 심듯이 심어놨고. 이거 다 보이지? 심었다. 7년 전에 심어놓은 거야. 아, 삼이다. 이렇게 뿌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달린 게 연수가 오래된 거야. 가을이면 향과 맛이 절정에 이른답니다. 아, 이것 봐. 바지에 닦으니까 깨끗해진다. 하얘졌어.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산맛 나네. 크기가 다 비슷하네. 바지에 닦고. 잘 닦이지. 아, 맛있어. 맛있어? 달콤해? 근데 향이 좋다, 향이. 대박 맛있다. 한번 먹어봐. 맛있어요? 이런 재미에 여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 또 뭘 그렇게 찾으시나요? 아, 여기 좀 떨어져 있다. 여기서 죽자. 아, 여기 많이 떨어졌네. 그러네. 바로 잣입니다. 아, 잘 말랐다. 이게 이렇게 비틀어요. 보면은 이렇게 다 나오죠. 맷돌 갈듯이 토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 나와. 막 180개씩 막 이렇게 나와요. 오래전부터 가평 잣은 꽤 이름이 나 있지요. 작년만큼은 아니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먹을 만큼만 주자. 애들도 먹고 살아야지. 다람쥐라 청설모라. 잠깐 사이 잣과 삼과 더덕, 가진 먹거리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해 먹을까? 잣으로 특별한 거 할 거야. 기대하셔. 집이 예쁜 거 같아요. 집이 이거 한 60년 된 집이에요. 7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제 보수를 좀 해갖고 사는 거예요. 친구도 서울서 살다가 들어온 집. 한 3년 됐지. 3년 안 됐어. 3년 됐는데 여기가 이제 선배니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출출해질 시간. 이거 까서 요리에 쓰고 남는 거 나 좀 줘. 다 갖고 가. 이게 그렇게 잘 탄다며? 송지 때문에 콧구멍이 시커매진대. 언니! 어머! 왔네! 어서 와! 뭐했어? 이렇게 자랐어. 아, 자랐다. 우리 작가 거야 지금. 작가. 작가.
말 잘 듣고 까면은 맛있는 거 해준다. 네. 여기 살기 전엔 유명한 식당을 했다는 손맛 좋은 금중 씨. 올 봄에 특별하게 담은 거예요. 소금으로 안 담고 액젓을 넣고 담았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여름에는 내가 이거를 안 덮어놓고 그냥 막만 씌워놔요. 그럼 송악가루, 뭐 꽃가루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야 장이 맛있어지더라고요. Together. 며칠 전에 캐놓은 자연산 송이도 넣고요. 그리고 능이. 능이도 귀한 능이를. 능이도 하나. 능이 조금 넣고. 숲속에 가을 향이 가득하겠네요. 그리고 뒷마당에서 갓 주워온 잣을 갈아 넣은 소스를 더해서 크림 파스타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파스타 보신 적 있나요? 홍이, 능이. 와, 이게 뭐 완전 영양식이에요. 자연이 주고 금중 씨가 길러낸 가을의 선물 같은 밥상. 돌려서 먹어볼까? 비주얼 좋아? 비주얼 좋아, 이 정도면. 그리고 친구와 함께 나가서 직접 캐온 삼은 신선해서 더 상큼한 샐러드로 차려냅니다. 고소한 잣향은 코끝에서 더 진동하겠죠. 잣 알은 기분 좋게 씹힐 겁니다. 활용 점장 같은 건가요? 어차피 여기가 잣이 유명하니까 모든 음식에 저희는 잣을 넣어 먹는 편이에요. 정말 맛있겠다. 언니, 잘 먹을게요. 여기서나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일부 호텔에서도 못 먹는 거예요. 능이가 들어가니까 향이 튑니다, 그지? 능이 향이 싹 도네. 잣 냄새도 나. 잣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고소하네.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 향이 진짜 진하다. 향이 좋지. 가을에 캐니까 향이 좋은 것 같아, 더. 여기 들어와서 이런 거 먹고 좋은 맞아. 공기에. 그래서 자기가 건강한가 봐.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